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기분이야. 우야야야 우야야야 yeah. Oh maybe it's you. 아마 널 만나고부터인 것 같아. 우야야야 맞아 너를 봤어 그때 말이야. 너를 본 순간이었어.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날부터 시작됐어 baby. 넌 내 맘을 훔치고 있어. 이미 벌써 잊은 거 됐고 뭐가 소용있겠어. 그냥 같이 가지. Oh no 내는 구탄성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Oh no 더 이상 내 맘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나만 붙이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내가 들었던 노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So don't leave me just let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하나 외력 없는 중 내게 이런 청소는 it was true. 온 세상이 다 blue 같이 있어 좋고 to be my boo 가장 소중한 마음속에 다가 비어있는 네 옆에 난 자리야. 너의 마음속에 나 들어가 보고파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 Oh no 내는 구탄성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Oh no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 맘에 붙이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 들었다 놓으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 baby So don't leave me just love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이제는 널 보고 싶어 24/7 널 담고 싶어 시들지 않게 나를 꽉 붙잡아줄래. 아~ 내가 나를 봤을 때 너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So let me do it now. 네가 날 받아줬음에 이제 만나면 됐잖아. 그만하고 확신이 줄래. 너의 대답만 나 기다릴게.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지기만 하면 다야 다야 me alone 다야 들었던 너면 다야 다야야 다야야 baby So don't leave me just love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2021년에 처음으로 들을 노래는 저는 원앤올리 하겠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이기도 하고 가사한 말도 너무 예쁘고 뭔가 좀 팬분들 앞에서 가장 좀 부르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6월 가장 먼저 들으면 좋은 기운이 있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루아랑 행복하게 만나기 일단 너무 약간 너무 좋고 작년인가 GA였나? 그런가? 맞죠? 눈을 피하시구나. 아무튼 뭔가 소해를 맞이한다고 하니까 뭔가 저의 해가 오는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좀 두 배로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좀 기대받습니다. 버킷리스트, 먹고 싶은 거 다 좋은데 요즘 제가 입맛이 바뀌었어요. 요즘 뭔가 원래 제가 양식 쪽을 좋아했는데 요즘 한식 쪽을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한정식집 먹기. 아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입맛이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원래 제가 고추냉이를 잘 못 먹었는데 이렇게 회를 먹거나 뭐 고기를 먹거나 해도 뭐 초장이든 쌈장이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즘 약간 어른 입맛이 되게 고추냉이를 같이 해서 먹어요. 요즘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 아무튼 그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저는 저희 아스트로 노래 중에 물들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같이 2021년에는 저희 아스트로에게 물들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아스트로로서는 보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앨범 내고 또 미니도 내고 종기도 냈지만 2021년에 나올 앨범은 좀 더 아스트로답고 아스트로만이 할 수 있는 아스트로만의 색을 담은 그런 앨범을 준비해서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제 문빈으로서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문빈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조깅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맡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건강 챙기기, 운동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전세계인들은 밥 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숟가락과 젓가락, 소전, 밥 꼭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요한 게 잠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어폰으로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희 아스트로 노래 들으시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궁금한 게 2021년에 노아는 아스트로와 어떤 길을 같이 나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그게 이제 궁금한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믿고 그리고 좋아하고 가장 의지하는 우리 노아와 함께 뭔가 나아가는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들어서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020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노아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약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게 많은 것 같은데 2021년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꿈속에서 보이던 그녀가 찾아와 내 앞에 나타나 Hello baby 너라는 걸 알아 드디어 찾았어 yeah. 아침이 오는 것처럼 Somebody like
시간을 기다린 내 맘을 잠깐 stop it 내 말할 필요가 어딨어 긴 서로는 없어도 돼 지금 믿건 믿건 밖에 없는 순간이니까 네 저는 2021년 저희의 첫 앨범 숨바꼭질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려야 하기 때문에 숨바꼭질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진인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이 찍고 왔는데 진진이가 뭔가 오늘 올블랙으로 입고 찍으니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진진이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바이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해변가를 바이크를 타고 달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로 약간 바이크를 타면서 찍어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뭔가 바이크 위에 앉아서 멋있게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던 게 나부터 시작됐어 baby 넌 내 맘을 훔치고 있어 이미 벌써 잊은 거 내가 뭐가 소용있겠어 그냥 같이 보지 Oh no 내는 꽃한 송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Oh no 더 이상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들었던 노용 다야 다야야야 저는 최근에 활동했던 노크를 들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래 자체도 약간 문을 두드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약간 좋은 기운들을 약간 두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약간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컨셉도 되게 지금 위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멋진 공간에서 찍고 있고 그리고 의상 컨셉도 그렇고 되게 멋있는 컨셉이어서 컨셉이 포인트라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혼자서 하는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 낚시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하는데 정말 혼자서 하는 여행을 1인 캠핑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Let's do this 차갑던 너의 기능 눈을 잠시 감아주지 어둠 안에 가르치는 우리 둘 두만 아는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내자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마시네 나나 뜨뜻 모르게 난 그런데도 너에게 모션들이 선들이 내게 눈이 감네 저는 아스트로의
붙잡았어요를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 가장 아스르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멋있는 노래가 이번 해에도 나와가지고 저희를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붙잡았어요를 듣겠습니다. 블랙 이게 싹 블랙으로 입었는데 이 니트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상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뭔가 밸런스가 다른 느낌이 특이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방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숙소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지갑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블랙이거든요. 언제부턴가 꿈속에서 보이던 그녀가 찾아와 내 앞에 나타나 Hello baby 너라는 걸 알아 드디어 찾았어 yeah. 아침이 오는 것처럼 Somebody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like,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like, like 이제는 내 옆에만 있어 긴 서로는 없어도 대체 그 믿건 이번 밖에 없는 순간이니까 딴딴 생각하지 말고 내 진심을 Somebody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like,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somebody like 네, 2021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이랑 해돋이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아랍의 분들 2021년에도 건강하고 저희 아스트로와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아봐요. 네, 저는 지금부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2021년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린 곡은요 아스트로의 러브윌입니다. 그 이유는 러브윌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새해에 듣고 싶습니다. 너를 봤어 그때 말이야 너를 본 순간이었어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날부터 시작됐어 baby 넌 내 맘을 훔치고 갔어 이미 벌써 잊은 거 됐다 뭐가 소용있겠어 그냥 같이 가지 Oh no 내는 꽃한 송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네요 Oh no 더 이상 내 맘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미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들었던 노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So don't leave me just let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하나 외로 걷는 중 내게 이런 청산 and it was true 온 세상이 다 blue 같이 있어 좋고 you be my boo
가장 소중한 마음속에 다가 비어있는 네 옆에 난 자리야. 너의 마음속에 나 들어가 보고파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 No, 내는 꽃한 손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네요. Oh no, 더 이상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 야야 다 마음에 붙이기만 하면 다야 다야 야야 다야 들었다 놓으면 다야 다야 너 시들지 않게 나를 꽉 붙잡아줄래. 내가 나를 봤을 때 너가 아니면 될 것 같아. So let me do it now. 네가 날 받아줬음에 이제 만나면 됐잖아. 그만하고 확신이 줄래. 너의 대답만 나 기다릴게.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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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